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알입니다. 정순신 사태가 불러온 사회적 공분이 이 윤석열 정권의 인사 책임론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일제히 이 사태를 언급하며 인사검증을 맡았던 한동훈 인사검증단의 책임 그리고 윤석열의 사과를 촉구를 했죠.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에서 정순신의 사태로 끝날 일은 아니다. 학폭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학폭 가해자는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잘못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직접적인 학폭뿐만 아니라 소송, 전학 등 2차 가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필요하다. 윤석열 정권의 인사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다. 정상적 검증이 이루어졌다면 경찰 수사의 총 책임자가 28시간 만에 낙마할 수는 없다. 멀쩡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을 운운하면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에 손 놓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 정권 인사는 온통 망사다라고 지켜가면서 특히 정순신 전 검사는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는 연수원 동기라고 한다. 검사들끼리 요직 독식도 모자라서 이제는 특정 기수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에까지 등장하는 것이냐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과 한동훈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아직까지 한동훈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측근들을 통해서 매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피해자가 버젓이 있는데 어찌 검사라는 공직자가 대법원까지 소송 갈 수 있느냐라고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유체이탈도 이런 유체이탈이 없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옆에서 같이 한솥밥 먹으면서 지켜봤던 사람을 마치 전혀 몰랐던 사람처럼 나몰랐소 하는 모양새가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오늘 윤석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를 냈습니다. 전형적인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죠. 일이 커지자 뒤늦게 분노하는 척, 몰랐던 척 하면서 교육부에 근절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가해자는 지금 어떻게 학교에 입학하게 됐는지 또 그 입학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함께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를 해야 맞는 것이죠. 오늘 국회 교육위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순신 아들이 2020학년도에 정시로 들어갔다면 정시 모집 요강에 정시라 하더라도 정시 요강 외에 이런 징계 기록이 감점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 해서 서울대에서 그 당시 감점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입학본부 내에 별도의 위원회 같은 것을 해서 그런 사안들을 검토해서 감점을 줄 것인지를 결정한 것으로 또 그런 절차를 갖춘 것으로는 확인을 했다. 그러나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확인하는 절차는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 반영이 되었는지는 또는 정군에게 그 부분이 적용이 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밝혀지게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버지 정순신의 입김을 작용했는지 아니면 서울대가 알고도 눈 감아줬는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조국 전 장관 자녀가 당했던 그 억울함에 비출 때 이번 사건이야말로 대학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공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무슨 일만 터지면 남 탓, 전 정권 탓으로 이 물타기에 전념하는 사람들 바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당 사람들이죠. 정순신 사태가 터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물타기를 위해서 이번에는 차마 이름도 언급하기 짜증스러운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전여옥이 느닷없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 아들의 논란을 재소환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사태에 대해서 조용한 이유가 정청래한테 불똥이 튈까 봐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주접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순신이 아들 문제로 사퇴를 했으니 정청래 의원도 사퇴를 해야 한다라고 배설까지 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청래 의원은 지난 2017년도에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진정어린 사과를 했고 또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아들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전여옥 같은 자들이 이걸 또 그렇게 물타기를 시도합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지만 이 사람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정말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국임당도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정순신이 사퇴하고 윤석열이 임명을 처리하자 무슨 조국 이재명 사퇴와는 달리 신속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줬다라고 오히려 자화자찬하고 있었습니다. 난 이렇게 뻔뻔스러운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판단은 우리 시민분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고 또 거기에 맞는 심판도 해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사이다의 대명사 정청래 의원은 오늘 최고위에서 이렇게 말을 했지요. 체포동의안은 압도적 다수로 부결시키겠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권과 국회의원의 불체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는 나름 그 이유와 역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요구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헌법상 권리인 형사 불소추 권한을 포기하고 수사받고 기소당해도 좋다는 뜻입니까? 김건희 계좌가 활용당했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형사 불소추권을 포기당하고 싶을 의향이 있습니까?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대선 때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야당의 대통령도 수사받아라 라는 주장에 응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돈 한 푼 받았다는 육하 원칙에 의한 증거가 없고 대장동 개발에서 5,503억 원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했다는 사실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입증되었습니다. 영장을 칠 일이 아니라 상장을 줄 일입니다.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받았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영장에 쓰지도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얼굴 모르는 국민이 없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검찰이 332번이나 압수수색해 이제 압수해 갈 자료도 없을 텐데 어떻게 증거인멸을 하겠습니까?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일이 민주당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발족은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른 입법 결과입니다. 경찰도 충분히 수사 능력이 있고 사법고시를 패스한 변호사 출신 경찰 간부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 기관에 경찰을 임명하면 될 일입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임명하면 검찰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또 하나의 폭거이며 경찰과 국민에 대한 무시입니다. 검찰끼리끼리 해먹는 인사 참사입니다. 검사회의는 괜찮고 총경회의는 죄가 된다는 검찰의 선민의식이 빚은 좌충우돌 검사 독재 정권의 또 하나의 교통사고입니다.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검사 출신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증거들이 많이 나온 사건 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